왜 이렇게 잘 막혀? 오빠 지금 나한테 성질내는 거지? 뭐냐 그 리액션은? 진짜 서운한 거 나거든? 아 그러게 왜 아직 우리끼리 합의 안 된 얘기를 꺼내 그래. 오빠가 어머니 의견도 들어보자며.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. 그래 당연히 참 좋다 그지? 그것도 오늘 어, 그 얘기 꼭 해야 되겠냐? 우리 엄마 생일상 앞에서? 생일이니까 좋은 날이니까 기분 좋게 얘기하자고 끊은 거지. 아니 내가 애들 둘이나 낳았겠다. 이제 내 전공 살려서 하고 싶은 일 좀 해보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건데? 내가 언제 뭐 어머니 아버님한테 애들 맡긴다고 그랬나? 아 지아 지안이가 아직 어리잖아. 그래서 뭐? 아 오빠가 좀 도와주면 되지. 내가 뭐 출퇴근한다 그랬어? 오빠 퇴근하고 나서 딱 한두 시간만 연습하면 충분해. 하루에 두 시간씩도 못 봐주냐? 아 봐주지. 내가 할 수 있지. 안 해서 그렇지. 내가 또 하면 기가 막히게 하지. 태윤이 내가 안 키워봤어? 어디서 팔고 있어? 야, 다른 것도 아니고 무술대회야, 무술대회. 어? 세상에 어떤 신랑이 와이프 무술대회 나간다는데. 어? 그래, 잘해봐. 어? 파이팅. 이런 신랑이 어딨니? 아직 이 발차기 근육은 살아있더라고. 네가 20대냐? 어? 너 27도 아니고 37이세요. 태권정신은 쉽게 죽는 게 아니야. 아, 근데 이 아줌마가, 얘 둘 낳은 아줌마가 정말. 너 우생순 찍냐? 아, 태연아! 아유, 야, 여기 위험하다고 아빠가 몇 번이나 얘기해. 아, 내가 뭐 언제부터 울어달라고 했는데! 아이씨! 아, 그까지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? 어? 전동기를 찾았어봐. 내가 바로. 아주 내 황가서 지금 같이 걸어 가냐? 어? 자. 남자가 뭔지 보여주겠어. 야, 스톱! 야! 아!